네, 우리 불사조 대표님 기다리신 분들은 오늘 왜 내정모 AS 안 해주시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일은 해주실 거죠? 네, 네, 내일은 제가 내일 하시는 전체적으로 걸로. AS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 심한데 매일 들여다보는 거는 좀 네.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그냥 길목 우리 시켰으니까 쭉 네. 가도록 하시고요. 자, 첫 번째 이제 우리 테마주 보니까 인트로메디에 주목하고 계셨네요. 네,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 급등주 막상 또 들어가면 좋지가 않습니다. 또 인트로메딕 최근에 거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인데 오늘 16%나 하락하는 걸 봤을 때 이게 또 추세가 좋고 거래량이 있는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도 매매하는 게 우리가 또 하루 만에 큰 손실을 볼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는데 오늘 인트로메딕이 좀 유독 많이 빠지는 게 최근에 이제 다날 같은 경우가 메타버스 플랫폼 싸이월드 Z와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에 인트로메딕이 강세를 보였는데 동사의 경우에 이제 싸이월드하고 서비스 운영권을 양수한 신법인 싸이월드 Z의 주요 출자자이면서 싸이월드 서비스 재개를 위한 각종 운영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좋았었고요. 싸이월드는 이달 베타 서비스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협약이 본 계약으로 전환을 하고 더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싸이월드가 이번에 메타버스 기능을 탑재한 오픈 플랫폼으로 돌아오면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좀 모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오늘 이제 좀 차익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매매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자, 싸이월드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어요. 이 종목 자체가 그동안 싸이월드 관련주로 부각을 받아서 주가가 바닥에서 좀 강하게 올랐던 부분들. 근데 시장이 조정하고 상관없이 좀 힘있게 올랐었죠. 이 종목도 넓게 본다면은 크게 좀 하락하 있는 상황에서 요번에 한번 올라준 종목인데 오늘의 하락이 끝인지 아닌지 또 하지만 외출 자제 어차피 그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6월 말 기준 현금 한 120억 정도 가지고 있고 네. 기술 특례 기업 상장 폐지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 부분에 인정을 받고 있고 해서 싸이월드 관련주가 뭐 여기서 완전히 끝났다 보려면은 이렇게 돼야 될것 같아요.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이 종목을 좀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다가 한번 미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는 경우도 있는데 왜냐하면 지난달에 일단은 이 종목이 거의 100%에 달하는 상승을 보여줬고 이번 달은 또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인데 위에 이 60월선이 좀 저항 라인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만약에 이 종목이 어디 라인을 지켜주면 되냐면 3,000, 한 2, 300원 정도 라인을 지켜주면 되고 만약에 오늘 이렇게 좀 심하게 과대 낙폭이 나왔다고 한다면 먼저 반등을 해준 게 일단 좋습니다. 내일이라도 더 빠지는 게 아니라 먼저 이 구간에서 21선 도전이 들어가야 어느 정도 매물이 좀 소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봐서 최종적으로 이 종목이 이탈가를 3,150원 이 라인이 종가상으로 이탈이 되면 추세가 무너지는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은 이미 오늘 좀 너무 하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내일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